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부터 3부에 걸쳐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일단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의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필참하라는 공문을 돌렸다는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좀 체크해 보셨어요? 전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 표결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구나 원내외 일정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일정 좀 조절을 해서 모두 본회의에 좀 참석해 달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한다면서 사유서 낸 의원은 없었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한 분은 지금 물리적으로 참석하기가 불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입장은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찬성 표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서 그 전에 세 분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때는 모두 다 가결이 되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상식에 맞게 법치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께서 표결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 예, 물론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절대적인 수적 우세를 계속 과시를 해왔죠. 그렇게 해서 독단적인 행동이나 의회 독재적인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는데 네. 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긴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론조사요. 예,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호우조사하듯이 그렇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결과는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초선 의원 모임 워크숍에도 갔었고요. 네. 의원 전체들한테 메시지도 보내면서 자기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의원총회 공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왜 저렇게까지 그 본인이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표단속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반정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수석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꽤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숫자 자체로서 우리가 뭐 몇 표 이상 나온다든지 몇 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과거에 그런 또 이에서 뭐 저 약간의 작업 그런 느낌에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봤던 많은 민주당의 상식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번 문제가 좀 심각하다 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건은 이제 성격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사 독재 정권의 사법 사냥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검찰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전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너무나 짙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많은 그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을 해서 그렇게 지역 개발하면서 유착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검찰 수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시작을 했다면 그런 검찰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주당 자체 내에서 지난번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자체 내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네. 나온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예. 검찰을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그 오늘 이제 본회의 표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에서 설명하느냐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사거든요. 네. 혹시 그 수석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할 때도 법무부 장관께서 설명을 쭉 했는데 네. 그 설명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 동의안 설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또는 뭐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체포 동의안 두 개를 위한 하나의 리허설,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찾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잘못된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핑계거리처럼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과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이 청구 이유 설명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수석님. 네네. 청구 이후 설명 자체는 의원들한테 충분히 왜 그렇게 체포 동의안이 왔는지를 충분히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3월 임시국회 개회인데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1일부터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방탄선포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헌 국회 이후에 지금까지 임시국회를 3월 달에 3월 1일 날 한 적이 없습니다. 3월 1일 이제 3.1절 휴일이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휴일이다 이런 뿐만이 아니고요. 단순한 휴일이 아니죠. 3.1절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일제 폭거의 항거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3.1 운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의 초습을 닦은 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3부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국경일로서 기념식을 하는 건데 이런 날조차도 하루도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비워놓을 수가 없다 해서 이재명 방탄 국회 이어달리기로 가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권성동 전 우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볼 때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지역 토착 비리가 그만큼 중대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영장실질 심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당에서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6일 정도부터 임시국회를 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지없이 3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임시국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소집 요구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 주장은 국회법 5조를 보면 2월부터 6월까지의 임시국회는 1일에 연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이 점을 들던데요. 그 규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네. 공휴일 다음 날 그 임시국회를 개회한다는 그런 규정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조금 서로 간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석 문제가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좀 본회의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안건이 양곡관리법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 자체는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쌀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얘기를 하느냐, 사실 쌀 매입은 신곡이 나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어야 쌀 매입을 얼마나 할 건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9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지금 모내기 시작하기도 한참 더 남은 중인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오늘 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 그 뭐 부작용이나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양국관리법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선 돌리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통과를 물타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신 바는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결론을 내거나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 언제 표결할 건지, 그것도 통과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전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더 부추기는 이런 입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의 절대 다수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거제 개편 문제 있잖아요, 수석님. 네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를 50석으로 늘리자 이런 그 제안도 내놨던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제 개편은 아마 중대선거구제 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중대선거구제가 우리나라 이 현재 정치 상황에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측과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의견이 좀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례대표제를 그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할 거냐, 지금 현재 있는 연동형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연동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성정당을 설립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또 왜곡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조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올 건가, 결론을 뭐로 낼 건가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될 텐데 다만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네네. 60%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정치가 뭐 저 가장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 숫자를 굳이 늘리면서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대선거구제 그 여부 자체를 급하게 서둘러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또 다양한 의원들의 견해를 알겠습니다. 좀 수렴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건 인사참사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하던데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대통령실의 그 해당된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의 그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거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만기칠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좀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석님 지금 책임져야 되는 당국자는 누구를 언급한 것 뜻하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혹시 인사정보관리단장이나 이런 사람입니까? 인사 과정은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텐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장 잘못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수석님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정보관리단이 당연히 필요하고 종전처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폐해를 우리는 조국 사태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나마 가장 많이 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법무부 산하에다가 그 관리단을 뒀는데 그것을 다른 부처로 옮긴다면 오히려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소상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송은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